오늘 또 이렇게 하루에 가 천막을 가는 거. 관객들을 쳐다보고 웃어. 하늘을 쳐다보고 웃지 말고. 그러지, 그러지. 예, 가자! 자,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야, 잠깐만 달려네. 아, 웃어야지 인사할 거 그러지. 그 흉내를 내냐 이런 싸우가지 가운데는 인사하고 대가리만큼 또 말라겠지 이런 싸우가지 박수 한번 주세요. 그래도 우리 당암역의 막동이고 재롱동입니다. 얼마나 신명납니까? 어? 근데 지금 뭐 나오는 게 없냐 오늘따라. 네가 안 웃어서 그래. 제대로 한번 웃어봐. 어? 알았지? 어? 가자. 들어간다 장고머리 들어간다. 어? 스피드를 좀 줄여라. 너무 찌지거든. 습도도 있는데 10배만 가면 10배. 너무 땡기지 말고 12배로 가면 안 그냥 12배. 그게 좋겠다. 16배는 너무 힘들 것 같아. 박수 한번 주세요. 평상시 속도보다 12배가 빠르게 가는 겁니다. 에? 임신할 수 있어. 에? 아냐? 제대로 해. 대가리도 막 흔들고. 아직 안 나왔어. 열심히 해.
여기 큰 사람 되다도 하였는데 참다른 신세가 옛날 나도 주는 거야. 야, 피해서로 땡크한번 하자. 오랜만에 충전하면 땡크. 아이고 힘들겠네. 아, 네 편이잖아. 회장님 복 받으세요. 웃어 그러지 그렇게 웃어야지. 예, 회장님 건강하시고 찬가 한 번 더 가시오. 대가리가 멈춰요. 치마 올려. 너 말고 나. 안 올라가. 나오던데 내 건 안 나오냐? 없어 알았어. 아유 좋다니까 대가리 한번 시켜야지. 이렇게 돈을 줬다 그러지. 큰절로 해 큰절로. 아유 시시 나이도 어린 것이 어떻게 저 그 나이 먹은 놈한테 큰절을 받으려고냐. 아 나 미치겠네. 백수야 이해해. 이쪽은 아저씨 너는 조카 그렇게 생각하면 돼. 왜 그런 거니? 나이 어린 아저씨하고 삼촌은 있어. 근데 나이 어린 형은 없단 말이오. 이게 이쪽에 그 삼촌이라고요? 그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큰절 인사했으면 됐어. 나이 어려도 그냥 하는 거야. 가자! 에! 자, 들어갔나? 들어갔나? 창고물이 들어갔나? 넘어지지 말고 제대로 일으키자. 큰절, 또 이가로 쳐야지. 새끼야, 돈만 받고 마냐? 여기 우리 어머니 무릎 파 때리자. 이만원치 끝났다. 아니 큰절 인사 한번 해야지. 그러지 고마워요 회장님. 아유 다 니 편이잖아. 저걸 새끼야 저걸 저거도 있잖아. 저거 평택, 뭐, 오산 다 왔잖아. 이 새끼야. 의정부서도 오고, 이 새끼야. 빨리빨리 가시잖아. 우리 사모님 아까 용돈 줬잖아. 너 돈 좀 드려. 그러면 한 장 또 나온단 말이야. 멈춰라. 돈도 쓰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. 그러지? 저 뒤에 안경 쓰고 그 사모님 너를 보고 있잖아. 네 편이야 진짜. 그래 거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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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. 그거 한번 줘. 아니 이게 복받기 싫은가 봐. 예 고마워요 아버지. 백수야 우리 아버지한테 큰절로 인사 바로 그러지. 건강하세요 아버지. 고맙습니다. 바로 그거야. 땡큐 끝났냐? 거구도 있잖아 이 새끼야. 껌 씹고 있잖아. 그거 한번 줘. 오랜만에 살이 쭉 빠졌잖아. 그거 한번 줘. 백수야 너도 간 김에 힉 돌아봐. 이 새끼야 다 네 편이잖아. 아이고 거기까지 나가려면 힘들잖아. 이리 와. 그러지 이 새끼야. 이제 봤냐? 에? 장을 준 거예요? 일곱 장을 줘버렸어? 야, 그걸 넘어질만 하네. 고마워. 땡큐. 그러지, 그러지.
야, 이 동네 한번 들어가 봐. 이 동네가. 이 동네는 왜 네 편이 없냐. 희한하네.